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날씨가 이번 주 중에 가장 따뜻합니다. 네.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3, 4도 정도 높고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아직 일교차가 커서 해가 지고 난 후 찬 공기 대비해 입고 벗기 편한 외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한편 황사와 대기 정체로 대기는 탁한데요.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봄 기온이 완연하지만 대기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LH발 부동산 투기 후폭풍이 정치권까지 강타한 가운데 투기 여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준혜 기자입니다. LH 사태가 불거지자 충청북도는 서둘러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투기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시와 음성군도 잇따라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개발 관련 부서 공무원에 한정했습니다. 반면 다른 시도는 소속 전체 공무원으로 조사 대상을 속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허태정 시장이 SNS를 통해 공무원 전수조사를 공표하자 5개 구청이 합동조사를 건의할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내 전 공직자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도 정부 합동조사에 응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도청 소속 공무원하고요. 도내 15개 시군 소속 공무원 전체가 조사 대상입니다. 8명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투기 대책만을 꾸려서 지금 정부를 수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충청북도는 아직 조사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전격 합의하자 지방의원들에 대한 조사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대행이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까지 조사하자고 제안했고 도내 시민단체도 조사 범위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에선 공무원들의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지만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핵심 과제로 선언하면서 공직 전 분야에 대한 조사 확대 압력이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정정순 의원 재판이 원점을 맴돌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새로 바뀌고 담당 검사도 바뀌었는데 재판의 논점은 제자리 걸음이고 정 의원 보석 심리 일정도 기약이 없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정순 의원의 재판이 시작된 지 5달째지만 재판엔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검찰의 고발장 대리 작성과 수사 개시 과정의 문제점 등 절차상의 문제를 둘러싼 공방만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공판엔 최초 고발인인 캠프 회계 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정의원 변호인단은 이들이 고발하게 된 경위와 고발장 작성 과정에도 검찰이 적극 개입했다는 이른바 기획수사 의혹만 캐물었습니다. 검찰도 정의원이 회계 책임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는 과정이 담긴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범죄 혐의점 입증보다 수사 과정의 절차상 하자에만 재판이 집중되면서 사건이 원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정 의원 측은 회계 책임자로부터 받은 2천만 원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 의원이 보석을 재신청한 지도 석 달이 지났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습니다. 정의원 변호인단이 새로운 재판부에 보석을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보석 심리 일정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의원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인원만 9명.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며 재판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열립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의 공식 취항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1일로 매일 하루 3차례 제주를 정기 취항합니다. 그전에는 부정기편을 띄우는데 오늘이 승객을 태운 첫 운항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에어로케이의 첫 비행은 오늘 아침 7시 40분 제주행 항공편입니다. 이번 비행은 공식 슬롯을 배정받기 전 사전 탑승 이벤트 형식이지만 실제 비행과 똑같이 운영됩니다. 내일 첫 비행을 시작으로 21일까지 하루 한두 차례 청주와 제주를 왕복하고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역시
하루 한두 차례 청주와 제주를 오가게 됩니다. 청주 제주 노선은 항공사 간 승객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한 구간입니다. 신생 항공사로서 틈새를 파고들기 위해 파격 할인가를 내세웠습니다. 승객들이 에어로케이가 어떤 항공사인지 먼저 타보는, 체험해보는 비행 형식으로 해서 이벤트 비행 형식으로 저희들이 운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현재 승객들이 만나볼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에어로케이는 4월 정기 운항을 위한 슬롯 허가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매일 청주 제주 노선을 하루 3차례 왕복 운항합니다. 청주에서 출발 시각은 오전 7시 30분과 정오, 오후 7시로 결정됐습니다. 제주에서 청주로 오는 항공편의 출발 시각은 오전 10시 5분과 오후 2시 5분, 밤 9시로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난 2019년 면허를 취득한 에어로케이는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를 만나 운항증명을 겨우 발급받았지만 초기 수요 확보의 어려움으로 취항을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상하는 에어로케이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시 의회가 층간소음 등 이웃 간의 갈등 조정을 담당하는 상설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주시는 센터가 돈 만들고 역할에 한계가 있을 거라며 부정적이어서 갈등 조정을 위한 기구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2년 전 경찰에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아래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다는 거였는데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방 안 천장에 대형 스피커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복 스피커가 유행하고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질 정도로 층간소음은 풀기 힘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의회가 층간소음과 흡연, 주차, 애완견 갈등 등 이웃 간 갈등 중재를 담당하는 분쟁 조정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장과 실무자 등 4명이 근무하는 민간 위탁센터를 두고 갈등관리 전문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당사끼리 뭐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고, 답답하니까 피해자는 신고한데 신고하면 그때 뭐 공공기관에 와서 뭐 적절히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청주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적 영역에서의 중재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구속력이 없는 조정 결정문을 두고 당사자 간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주시는 또 한 해 3억 6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예산을 투입하는 데에도 고개를 흔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이웃 분쟁, 공공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첫 심의가 진행됩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제39회 충북연극제가 엿새간의 일정으로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대면 형식의 공연들이 오랜만에 관객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객들을 만나기 몇 시간 전, 배우들이 막바지 연습에 한창입니다. 앉으시면 더 높게! 지난해 충북연극제는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가량 미뤄졌지만 올해는 다행히 재기간에 맞춰 열리게 됐습니다. 축제 기간에 저희가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또 이 좋은 작품을 올해 첫 2021년도에 스타트로 시작하게 돼서 지금 큰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9회 충북연극제가 엿새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과 민간 소극장 예술 나눔 터에서 열리는 이번 충북연극제는 도내 5개 극단이 경연을 펼칩니다. 좌석 간 거리 두기로 관람석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지난주에 이미 전좌석이 마감될 정도로 관객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처음으로 연극 공연을 활성화해서 나오다 보니까 아마 우리 도민 시민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도 많으셨고 또 저 연극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통해서 오는 22일 시상식을 통해 가려질 대상 수상팀은 7월에 열리는 2021 대한민국 연극제에 충북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대면 공연이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면서 예술계와 관객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